생일반 같아. 와. 자, 오늘은 옛날 통닭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중복은 지났지만 지금 뒷북친이라고. 자, 진드가 물 줄까? 응? 자, 먹어. 물 먹어, 진드기. 오, 진드기 마이크 쓰여. 지금 더 빠지는데 일단 장작불을 오랜만에 지펴볼까 합니다. 일단 기름을 다 부어줄게요. 와우. 쭉. 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자, 기름 한 통 다 썼고요. 사먹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응? 자, 그리고 불을 떼야죠. 좀 큰 거. 끝나고 한 개 들어가고. 이것도 물에 넣어줍니다. 아, 진짜 너무 덥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주.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몸보신을 해줘야 돼요. 더 빠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몸보신을 하겠다고 지금 쪄 죽겠어요. 그렇지만 치킨 먹으면 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언제 본 느껴. 물 맛이 진수이. 된 것 같아. 와, 아, 불 냄새 좋다. 아이고. 아우, 불 냄새 좋다. 또 꺼졌냐? 비는 안 오겠지? 비 오면 큰일인데. 젠데기 절로 가요. 니 머리 탄디. 찜질방 같아. 응? 나는 왜 이렇게 불을 못 대는가. 니 머리 탄디 절로 가. 어우. 나 지금 우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 이제 어느 정도 불이 탔고 이렇게 불이 잘 타고 있고요. 이제 집에서 닭을 가져올게요, 닭을. 하이. 여기 닭에다가 소금, 후추를 넣고 냉장고에 1시간 쟁여놨거든요? 자, 이 닭이랑 튀김가루 뿌려줄게요. 튀김가루 슬슬.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도 스며들게 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튀김가루. 아따가, 이씨. 옷가시 있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오, 찰지다. 이렇게 좀 마사지를 좀 해줘야 돼요. 얘가 그래야 조물조물 닭이 맛있어지기 때문에. 마사지.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이 끓고 있어요. 닭 들어갑니다. 와우. 대박입니다. 엄청 잘 튀겨지고 있어요. 젠데기, 물 마시러 와, 일로 와. 여기다가 통마늘 넣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통마늘도 같이 넣어줄게요. 통마늘. 야, 니네 도와갖고 거기다 앉아있나. 응. 도와래. 이제 엄청 노릇노릇해졌거든요? 요거 이제 뒤집어줄게요. 와, 대박이다. 와, 엄청 노릇노릇하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마늘을 너무 일찍 넣었나봐요. 마늘이 지금 다 타고 있어서 요거를, 요것만, 마늘만 좀 건져주겠습니다. 진짜. 시커먼 마늘이잖니. 괜찮아요. 뭐 향만 배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 시커먼 마늘. 아니, 지금 거기서 뭐하노? 응? 더워요. 아? 진드가 그래 더워. 아이고. 와, 불 너무 세다. 너무 지금 불이 너무 세가지고. 와우. 대박이에요. 탔어요, 탔어.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살짝 끌고 내면 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제 영상은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얼추 된 것 같아. 자, 꺼내 합시다. 오. 자, 비주얼 대박. 다 탔어. 와우. 와우. 야, 냄새 맡고 왔어. 아이고. 아직 안 돼. 야! 진순이! 안 돼. 어우. 일단 너무 더우니까 콜라부터. 기똥 차이야. 아.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와. 아. 와. 다리 먼저 먹어볼게요. 야, 진순아. 오, 다리. 우와. 간이 딱 맞네. 안 돼. 살만 뜯어 먹어. 야, 살만 뜯어 먹어. 옳지. 간이 딱 맞아요. 아, 뜨거. 아, 뜨거. 와, 보세요. 대박. 자, 뜨겁지? 야, 소금을 찍을 필요가 없네. 여러분도 이렇게 치킨 튀겨가지고 몸보신 하세요. 네. 올 여름에 또 잘, 왜 이래! 올 여름에 또 잘 지내야 되니까. 저는 폭포살 말고 이 다리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날개입니다. 야! 착조름해. 또 날개.